아,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0년 병신년 영축총림 통로사 동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전 스님의 선창으로 먼저 3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기불양적전 기불양적전 기성중정전 기성중정전 아, 이어서 영축총림 통로사방장이신 원명 지종대종사님의 동안거 결제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 다 함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를 올리겠습니다. 차경심심어 대중심가랑 유원대종사 광위중생설 차경심심어 대중심가랑 유원대종사 광위중생설 차경심심어 대중심가랑 유원대종사 광위중생설 아, 총림 결제 대중은 모두 자리에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영축 총림 윤하 영일 스님의 죽비에 맞춰서 대중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수서 정지여 차타 백발연이라 수지 명경이여 삼경
오랜 애적에 굳게 품었던 청운어 꿈이여, 내 의지와는 달리 어느새 빗발이 되어 버렸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눈물 흘릴 줄을 누가 알겠는가.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단풍도 맞바지에 이르러 삼등 겨울로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대중들도 언제나 결제에 들어갑니다. 결제의 초입에서는 모두가 의지를 굳게 다지고 반드시 공부의 성취를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지만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생사는 폭포와 같아서 잠시도 여유 부릴 틈이 없는데 언언뜻 만령의 꼬임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은 각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간절한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는 때처럼 위로이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시험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말씀을 뼈에 새긴 뒤 한바탕 절실하게 공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의지는 한 가지씩 이유를 붙이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훗날 그런 통항한 아픔을 맛보지 않으려면 결제하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추어 보면 경청해야 합니다. 두 분 다시 없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무치게 하고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참 때는 두 번 오지 않고 하루에 있어서 새벽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공부인에게 다음은 결코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변명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럼 다음 화두를 들고 생사의 큰 적과 맞붙어야 합니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무상어 소연돌이에서 벗어나 외외하고 낭낭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정진의 배에
오르는 날입니다. 이제 일념어 하도록 너를 삼아서 배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디 질기고 질긴 업식어 굴레에 벗어나 안청대소하는 그 순간까지 부든 신심과 연맹심으로 전진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사신 심사월인데 해도 수수 입전신하라 무면산산대법거하고 번뇌해준 선벌사다나 공부를 선취한 수행자가 말할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헨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밝은 달과 같아야 하리라.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가던 길을 되돌려서 중생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이라네. 드디어 이 눈 밝은 수행자는 무명어 높은 산 위에서 밝은 빛나는 진료의 햇불이 될 것이요 구센 생사 번뇌의 바다를 유효히 건너가게 하는 지혜롭고 훌륭한 성장이 되리라. 오늘 대중들은 모진 전진어 숲을 뛰어넘어 이러한 매안종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학수상연 시오본사서가 무니불서가 무니불서가 천상천호무여월 시방세계 영무비 세관소유안징여 일체무유여불자. 영축총님, 동학의 결제 대중에게 고구정령한 방장스님의 법이었습니다. 대중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병신년 동안거 영축총림 산하 결제 대중 인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구선언입니다. 통로사 보광선언에 25명, 그리고 극락암 호국선언에 20명, 서운암 무의선언에 20명, 조계암 대적선언에 10명, 그리고 내원암 도솔선언에 6명, 비구선언 총대중은 81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구니선언 결제대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원사 동국제일선언에 30명, 성남사 정수선언 36명, 비구니 선언 총대중은 66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동안거에 제가자 선언에서 정진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 보살 선언에 45명, 부산 포교원 시민 선언에 30명, 홍법사 무위 선언에 8명, 제가자 선언 총대중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축 총림 유런에 19명, 강은에 51명, 그리고 사중 소임 대중은 총림 방장이신 원명 지종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49명으로 이번 통도사 사중대중은 119명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병신년 동안거 영축총림 결제대중은 모두 349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제를 시작하며 총림 주지이신 향전스님께서 결제의 점에서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병신년 영축총림 동안거에 방장 큰스님과 수자 큰스님을 모시고 동안거 오늘 입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많은 대중이 정진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각 선원에 영축 산하에 영총림 산하에 있는 선원에 소임자 스님들께서는 정진하신 스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외워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동 결제 기간 동안 여러 스님들께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화련 개호하셔서 광도 중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영축 총림 산하에는 보살 선원이 또 많이 대중들이 입방을 해서 정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께서도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사에서는 여러 스님들께서 정진하시는데 외호를 적극적으로 해서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데는 무장무예 무탈할 수 있도록 외호를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안격 기간 동안 건강하게 정진에 잘 해주시고 해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를 맞이해서 본 총림에 주지로 계시는 향전 스님께서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안거 명단은 12월 12일까지 종무소 교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여식이 끝나는 대로 건강 계단 앞에서 결제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순서는 비구 선원 스님들과 그다음 유런 스님, 강원 스님, 그리고 성남사 내원사 수자 스님과 제가자 선언 순서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계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정무소에 결계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사, 내원사, 그리고 내원함 스님들께서는 안거증 명단 작성 용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통도사에서는 결제 해제를 맞이해서 후원의 공양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쁜 관계로 많은 선원에서 공양을 하지 않고 가시는데 오늘은 원주실에서 넉넉히 공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11시 20분 정도에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꼭 공양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살은 이번 동안거에는 세 차례 포살을 실시를 합니다. 양력 11월 28일과 양력 12월 13일과 그리고 1월 27일 세 차례 포살을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단을 향해서 합장 반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나서
본 결제 법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 무변 내로진 서원단 번뇌 무진 법문 노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상 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상. 이상으로 불기 2560년 영축총림 통로사 동안각 결제 법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강 계단 앞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